방금 전에 저 이승열 씨한테 마들상에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옆에 있는데 옛날 생각이라고 지금 이제 가열하고 가열이 대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 가을 장풍을 피해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잘 이겼네요. 네. 예, 발사님 잘하고 있네요. 근데 저기 바이슨이 가위를 공격할 때 틈을 노려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접근이 되면은 바이슨이 상당히 유리한데 거래에 있을 때는 바이슨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이렇게 접근해가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이 빠르네요. 가위 떨어짐과 동시에 잡아서 가위를 쓰는 것은 빠르네요. 방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통 바이슨이 장풍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대1 상황으로 가네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이슨이 이제 계속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위를 견제하기 때문에 장풍과 반달을 견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침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던지는 무의식을 이용한 플레이. 접근할 뻔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조금 약간 높은 곳에 섰기 때문에 가려도 잡혔습니다. 에너지 같은 데 과일이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과일선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일이 이겼네요. 그 바이슨 진 친구가 이제 바로 이제 가위로 이길 것 같거든요. 100% 가위로 나올 겁니다.